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제작할 디자인은 화면과 같습니다. 안내선을 표시하고요. 패턴으로 등록할 오브젝트를 먼저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립스 툴로 위스는 4, 하이트는 42mm를 입력해서 타원을 그려 배치합니다. 가위 형태의 절반을 그려볼 텐데요. 타원의 불필요한 형태를 덮도록 사각형을 그립니다. 자, 그리고 작은 타원을 그려서 배치를 하겠습니다. 두 개의 타원을 그려 배치하는데요. 면색상은 투명으로 지정해서 겹친 부분을 잘볼수 있게 해 놓고요. 회전해서 그림과 같이 배치를 해 보겠습니다. 타원 형태 하나 더 그리시고요. 가위의 모양이 나오도록 배치하는 게 중요합니다. 모두 선택한 이후에 마이너스 프론트를 클릭해서 그림처럼 모양을 만들어 줍니다. 자, 그리고 손잡이 부분을 만들 텐데요. 엘립스 툴로 타원을 그립니다. 하단에 배치하고요. 축소 복사된 타원을 만들기 위해서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합니다. 호리젠탈은 90, 버티컬은 80을 입력해서 카피를 눌러 복사하고요. 상단의 오브젝트와 큰 타원을 선택해서 합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타원과 함께 선택한 후에 겹친 부분을 뚫어주기 위해서 익스클루드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제시된 색상을 넣는데요. 모양이 완료가 된 후에 다이렉트 셀렉션 툴과 딜리트 앵커 포인트, 컨버트 앵커 포인트 툴들을 이용해서 모양을 최대한 조절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각각의 패스를 지정하고요. 고정점과 불필요하게 튀어나온 점들은요, 딜리트 앵커 포인트 툴로 클릭해서 정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곡선형으로 변형할 부분들은요, 커벌트 앵커 포인트 툴로 드래그해서 고정점의 양옆 조절점을 조정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가위에 날을 그릴 텐데요. 라인 세그먼트 툴로 흰색 선을 그리겠습니다. Shift를 누르면서 상단에 수평선을 하나 그리고요. 두께는요, Stroke 1pt 지정하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아래쪽에도 수평선을 하나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Shift를 누르면서 드래그해서 수평선을 그려주시고요. Selection 툴로 두 개의 선을 선택한 후에 블렌드로 중간 단계 오브젝트를 균일하게 지정하겠습니다. 오브젝트의 블렌드의 메이크를 클릭하고요. 블렌드 옵션을 띄우기 위해서
블렌드 툴을 더블 클릭합니다. 스페이싱을 스텝으로 바꾸고요. 15단계로 중간을 채워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블렌드를 확장해서 실제하는 오브젝트로 만들어 줍니다. 엘립스 툴로 정원을 하단에 그려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Alt와 Shift를 누르면서 작은 정원을 겹치도록 배치하고요. 제시된 색상을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두 선택한 후에 회전을 하겠습니다. Rotate 툴을 더블 클릭해서 15도 회전합니다. 자, 그리고 가위 형태에 해당되는 맨 뒤에 오브젝트를 선택하고요. Reflect 툴로 원의 중앙에 Alt를 누르고 클릭해서 버티컬로 뒤집어서 복제해 주겠습니다. 펜툴을 이용해서 가위 모양 하단에 그림과 같이 오브젝트를 그려서 배치하고요. 합쳐주겠습니다. 맨 뒤로 보내기를 해서 정돈을 해준 후에 가위 모양에 해당되는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하고요. 패스파인더에 트림을 클릭합니다. 겹친 부분은 삭제되고 보이는 부분만 분리돼서 남게 됩니다. 자, 그룹 셀렉션 툴로 작업하셔도 되고요. 더블 클릭해서 격리 모드로 들어간 후에, 자, 분리되어 있는 가위 형태를요, 그림과 같이 위와 아래쪽으로 이동하여 배치를 해줍니다. 이때 키보드의 화살표를 이용해서 이동을 해주시면 되겠죠? ESC를 누르고요. 그리고 패스의 모양을 조절해서 뾰족하게 만들어주겠습니다. 가위 형태 모두를 선택한 후에 Ctrl G로 그룹 설정을 합니다. 이제 헤어 롤 브러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둥근 사각형을 두개 그려 배치하겠습니다. 완성된 형태를 참조해서 배치하겠습니다. 두 개의 둥근 사각형을요, 그림과 같이 위아래로 겹쳐서 배치합니다. 자, 그리고 렉탱글 툴로 상단의 둥근 사각형과 겹치도록 사각형을 그려 넣습니다. 세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하고요. 온라인에서 가로, 가운데 정렬을 해주면 되겠죠? 그런 다음 하나로 합쳐줍니다. 패스파인더에 유나이트를 클릭합니다. 자, 모양을 완성하기 위해서 사각형과 원, 둥근 사각형으로 그림과 같이 배치를 하겠습니다.
모양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자, 한 가지, 두개 원을 배치하는데요. 완성 형태를 참조해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 배치하고요. 등금 사각형을 그려줍니다. 자, 그리고 모두 선택하고 마이너스 프론트로 모양을 정리하면 되겠죠. 계속해서 라인 세그먼트 툴로 수평선을 그리겠습니다. Shift를 누르면서 상단에 수평선을 그려줍니다. 그리고 스트로크 패널에서 두께를 지정합니다. 이 포인트를 지정하고요. 끝 모양이 둥글도록 캡을, 라운드 캡을 지정합니다. 자, 그리고 하단으로 복사를 하기 전에 가운데 정렬을 맞춰줍니다. 수평선을 선택하고요. Alt와 Shift를 누르면서 아래쪽으로 드래그해서 나란히 복사를 해주겠습니다. 그런 다음 Ctrl D를 눌러서 배치를 해줍니다. 자, 물론 이때도요, 여러분. 블렌드를 사용해서 중간 단계를 채워주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균등한 거리로 다단 복제한 후에 간격을 맞춰주는 방법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trl D를 9번 눌러줍니다. 자, 출력 형태와 맞지 않을 때네요. 마지막 오브젝트를 아래로 배치하고요. 수평선을 모두 선택합니다. 그리고 얼라인 패널을 이용해서 디스트리뷰트 오브젝트를 사용하시면 균등 간격으로 배치가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Ctrl G로 그룹을 설정하겠습니다. 두 개의 그룹이 선택되었을 때 에디트에 디파인 패턴으로 패턴을 정해줍니다. 가위와 롤 브러쉬라고 서치 네임을 지정한 후에 OK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로고 타입을 만들어 볼 텐데요. W 형태는요, 펜툴을 이용해서 직접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완성 형태 참조해서 그리겠습니다. 커브 전환을 할 때는요, 드래그한 고정점에 클릭해 줍니다. 자, 그림과 같이 열린 패스로 W 형태를 그렸습니다. 그리고 두께는 17 포인트를 지정하고요. 끝 모양을 버트캡으로 지정을 해주셔야 되겠죠? 네. 자, 그리고 면으로 확장을 하겠습니다. 패스에 아웃라인 스트로크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제시된 면 색상과
선의 속성을 지정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컨트롤을 누르고 도큐멘트의 빈 곳을 클릭해서 선택을 해제해줍니다. 자, 이제 추가 브러쉬 패널을 불러올 텐데요. 이때는 오브젝트가 선택되어 있으면 선택된 오브젝트에 적용되기 때문에 선택을 미리 해제해 주는 겁니다. 추가 브러쉬는요, 제시된 브러쉬, 아티스틱의 스크롤 펜을 지정해서 스크롤 펜 6을 지정하겠습니다. 리스트 뷰를 클릭하고 스크롤 펜 6을 클릭하면 빠르게 선택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사선을 라인 세그먼트를 이용해서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W 형태의 기울기에 맞게 드래그해서 사선을 그리고요. 선의 색상은 흰색을 지정합니다. 그리고 두께는요, 0.5포인트를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실제하는 오브젝트로 확장하기 위해서 오브젝트의 Expand Appearance를 클릭합니다. 자, 그리고 타이틀을 이용해서 W 형태 옆에 나머지 문자를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미리 입력해 두었는데요. 네. 제시된 속성대로 Arial Bold 30포인트를 지정해서 입력하시고요. And는 색상을 K100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태그를 제작할 텐데요. 엘립스 툴로 도큐멘트를 클릭합니다. 위스는 27, 하이트는 30mm를 입력해서 타운을 그립니다. 자, 고정점을 균일하게 추가하기 위해서 오브젝트 패스에 Add Anchor Point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Convert Anchor Point 툴로 하단의 고정점에 클릭합니다. 뾰족하게 만든 후에 하단 고정점을요, 오른쪽 아래로 이동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때 키보드의 방향키를 활용하면 되겠죠. 자, 그런 다음 축소된 복사본을 옵셋 패스로 만들겠습니다. 옵셋 패스를 클릭하고요, 마이너스 1을 입력하고, 상단으로, 왼쪽 상단으로 이동해서 배치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시된 컬러를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얼굴의 형태가 완성이 되었고요. 자, 이제 눈썹 모양을 그리겠습니다. 완성된 형태를 참조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두 개의 크기가 다른 원을 겹쳐서 배치합니다. 두 개의 원을 선택하고요. 마이너스 프론트로 오브젝트를 정리합니다. 그런 다음 제시된 색상을 명 컬러로 수정하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펜툴로 속눈썹의 형태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닫힌 패스로 속눈썹의 형태를 그려넣고요. 복사를 하겠습니다. 컨트롤 눌러서 선택 도구 셀렉션 툴일 때 면을 선택하고요. Alt를 누르면서 드래그해서 배치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볼 부분을 그릴 텐데요. 타원형을
돌의 위치에 그려줍니다. 지정된 색상을 설정하고요. 타원을 그립니다. 조절점 밖을 시계 방향으로 드래그해서 고래 형태를 그려 배치합니다. 속눈썹과 타원 형태를 선택하고요. 대칭적으로 복사를 하겠습니다. 얼굴 중앙에 Alt를 누르고 클릭해서 대화 상자를 띄워도 되고요. 클릭한 후에 Alt와 Shift를 동시에 눌러서 드래그해서 뒤집어 복사해도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얼굴 모양 전체를 선택한 후에 시계 방향으로 다시 한번 드래그해서 회전해 줍니다. 자, 이제 펜툴을 이용해서 머리카락의 형태를 그릴 텐데요. 완성 형태 참조해서 그리겠습니다. 펜툴은 곡선 그리기가 어려울 텐데요. 연습을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자, 드래그 하면서 조절점을 따로 조정할 때는요. Alt를 눌러서 Convert 포인트 툴로 지정한 후에 조정이 가능합니다. 드래그하고요. 클릭해서 조절점을 없앤 후에 드래그하고요. 뒤로 보낼 거니까 겹친 부분은 넉넉하게 그려줍니다. 맨 뒤로 보내기를 합니다. 그런 다음 오른쪽에 머리 형태도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펜툴을 이용해서 왼쪽에 머리카락 형태도 그림처럼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커브를 전환할 땐 고정점에 클릭해서 한쪽 핸들을 없앤 후에 드래그를 해줍니다. 닫힌 패스를 완성하고요. 전시된 면 색상을 지정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패턴을 적용할 텐데요. 머리 모양에 해당되는 오브젝트를 각각 선택해서 Ctrl-C, Ctrl-F로 앞에 붙여넣기를 합니다. 그런 다음 면에 등록된 패턴을 클릭해서 적용하시고요. 오른쪽도 Ctrl-C, Ctrl-F로 붙여넣기 한 후에 패턴을 적용합니다. Shift를 누르고 패턴에 적용된 양쪽 오브젝트를 선택합니다. 자, 이제 패턴의 크기를 조정할 텐데요.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합니다. 유니폼 35%를 지정하고요. 오브젝트 체크 풀고 패턴스의 체크를 확인한 후에 OK를 눌러 패턴의 크기만 조정을 해줍니다. 로테이트 툴을 더블 클릭합니다. 앵글 45도를 입력하고 패턴스에 체크를 한 후에 OK를 눌러 그림처럼 회전한 후에 불투명도를 조정해 줍니다. 60%를 지정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꽃 모양 태그를 만들 텐데요. 꽃 모양은요,
이펙트를 활용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디폴트 컬러를 클릭한 후에 구별을 위해서 면색상을 임의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테두리는 없음 하셔도 되고요. 엘립스 툴로 도큐멘트를 클릭합니다. 30mm의 정원을 그리고요. 고정점을 추가해서 꽃잎 모양을 바꿔줍니다. 자, 오브젝트의 패스에 Add Anchor Point로 균일하게 선분해 고정점을 추가했습니다. 이펙트에 Distort and Transform에 Poke and Float를 클릭하고요. 10%를 입력해서 그림과 같이 왜곡을 합니다. 그런 다음 Expand Appearance로 확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원을 상단에 그리겠습니다. Alt와 Shift를 눌러서 그려도 되고요. Shift를 누른 채로 드래그한 후에 Align을 이용해서 정렬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두 개를 선택하고 Align에서 가로 가운데 정렬을 맞춰주고요. 그런 다음 Pathfinder에 마이너스 프론트로 겹친 부분을 뚫어줍니다. 꽃 모양 안에 가위 형태를 넣고 클리핑 마스를 지정할 겁니다. 셀렉션 툴로 가위 모양을 선택하고 Ctrl C, Ctrl V로 태그 형태 위에 배치를 합니다. 그런 다음 크기를 축소하겠습니다.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합니다. 유니폼 70 지정하시고요. 자, 패턴 적용 후에는 반드시 오브젝트를 클릭해서 오브젝트의 크기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OK를 눌러서 축소를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조절점 외곽에 드래그 하셔서요. 그림처럼 가위를 회전해서 배치를 하면 되겠습니다. 가위 형태는 밴디로 보내기를 하겠습니다. 꽃 모양 태그 형태대로 클리핑 마스크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꽃 모양 형태가 가장 위쪽에 배치되어야 합니다.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하고요. 마스크를 지정합니다. 클리핑 마스크. 자, 클리핑 마스크가 적용되면은요, 원래 맨 앞에 있는 오브젝트는 투명하게 보입니다. 자, 컨트롤 누르시고 셀렉션 툴 상태일 때 더블 클릭해서 경리 모드로 들어갑니다. 그런 다음 다시 한번 더블 클릭해서 가위의 면 색상이 지정된 부분을 다이렉트 셀렉션 툴 또는 그룹 셀렉션 툴로 선택하셔도 되겠습니다. 클릭한 후에 동일한 색상을 빠르게 선택하기 위해서 셀렉트 메뉴의 Same을 이용합니다. 자, 그리고 제시된 색깔을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가위에 제시된 컬러는요, 기존 색상에 K만 70을 추가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투명하게 처리된 꽃 모양 태그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제시된 색상을 적용하겠습니다. 면은 K30. 테두리는 K10. 지정한 후에 스트로크의 두께는 BT를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ESC를 누르고 원래 모드로 전환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타입 툴로 클릭해서 타임즈 뉴 로만 레귤러 12 포인트로 헤어 샵이라는 글자를 명 칼라를 지정해서
그림처럼 배치를 해줍니다. 셀렉션 툴로 꽃모양 태그 전체를 선택하고요. 머리 모양 위에 배치를 한 후에 제시된 레이아웃에 맞게 조절점 밖을 시계 방향으로 드래그해서 회전하여 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도큐멘트의 빈 곳을 클릭해서 선택을 해제해 줍니다. 다음에 태그 줄을요, 브러쉬를 적용해서 그릴 텐데, 반드시 선택을 해제한 후에 브러쉬를 추가로 불러야 하겠습니다. 브러쉬 패널 하단을 클릭하고요. 제시된 브러쉬, Artistic Underbar Calligraphic을 클릭합니다. 제시된 350 플레이스를 선택하겠습니다. 페인트 브러쉬 툴로 색상을 지정하고요. 태그의 줄 모양을 그리겠습니다. 뒤쪽에 줄 모양을 먼저 그리고 맨 뒤로 보내기를 해서 배치를 합니다. 그런 다음 앞쪽에 줄의 형태를 그려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그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헤어 드라이어 모양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사각형과 원을 활용해서 큰 형태를 만든 후에 세부적인 형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디폴트 컬러를 클릭해서 색상을 초기화합니다. 렉탱글 툴로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하고요. 35에 17을 입력해서 그림처럼 사각형을 그려 배치합니다. 완성 형태 참조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 직사각형을 그려서 그림처럼 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각형 사이에 엘립스 툴로 27mm의 정원을 그려서 배치하겠습니다. 정원을 그려서 배치하고요. 자, 이제 모양을 변형해 볼 텐데요.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왼쪽 사각형에 왼쪽 두개 고정점을 선택하고요. 패스를 축소합니다.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하고 유니폼 60%를 지정해서 그림과 같이 패스를 축소합니다. 자, 그리고 하단에 직사각형을 선택하고 중간 부분에 패스를 확대하기 위해서 고정점을 균일하게 추가하겠습니다. 패스에 Add Anchor Point를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 Direct Selection 툴로 중간에 두 개의 고정점을 선택하고요. Scale 툴로 150%를 입력해서 중간 부분을 확장해 줍니다. 자, 변형된 오브젝트를 선택하고요. 로테이트 툴을 활용해도 되고요. 셀렉션 툴을 활용해서 회전해도 가능합니다. 자, 로테이트 툴을 활용할 때는 회전의 축을 클릭해서 지정을 한 후에 원하는 방향으로 드래그해서 회전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림처럼 회전하고요. 자, 정원을 제외한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모서리를 둥글게 만들겠습니다. 이펙트에 스타일라이즈에 라운드 코너스를 클릭합니다. 레디우스를 4mm를 입력하고 둥글게 만든 후에
expand appearance로 모양의 속성을 확장합니다. 그리고 세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한 후에 유나이트를 클릭해서 하나의 오브젝트로 합쳐주면 되겠습니다. 제시된 컬러를 명컬러로 적용을 합니다. 계속해서 렉탱글 툴을 사용해서 왼쪽 상단에 직사각형을 그리겠습니다. 참조해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시된 명컬러 지정해 주시고요.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오른쪽 두 개의 고정점을 선택한 후에 스케일 툴로 패스를 축소하겠습니다. 유니폼 30%를 입력해서 축소해 줍니다. 그리고 두 개의 오브젝트를 연결하도록 렉탱글 툴로 사각형을 그려서 배치하고요. 그런 다음 제시된 컬러를 명컬러로 설정한 후에 맨뒤로 보내기를 하겠습니다. 드라이어 형태가 완성이 되었고요. 이제 세부적인 모양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둥근 사각형을 이용해서 버튼의 형태를 드래그해서 그리고요. 기울기에 맞춰서 회전해서 배치를 해줍니다. 조절점 밖을 드래그해서 회전에 배치하시고요. 그런 다음 맨 뒤로 보내기를 해서 정돈을 해줍니다. 동일한 색상으로요. 정원을 그려서 제시된 그라디언트를 레디알로 설정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폴라 그리드 툴을 활용해서 정원의 중앙에 Alt를 누르면서 클릭합니다. 대화 상자에서 제시된 대로 크기를 지정하고요. 원과 선을 분할할 개수를 입력해 줍니다. 그런 다음 테두리의 색상을 지정하겠습니다. 테두리는 K40을 지정하고요. 두께는 1포인트를 지정합니다. 그룹 셀렉션 툴로 폴라 그리드로 생성된 원, 가장 큰 원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스트로크 패널에서 두께를 3pt를 지정합니다. 3피트를 지정하시고요. 자, 이 선의 두께가 바깥쪽으로 배치되도록 얼라인 스트로크에 아웃사이드를 클릭해주면 되겠습니다. 셀렉션 툴로 상단의 로고 타입을 선택하고요. 컨트롤 C, 컨트롤 V로 드라이어 위에 배치를 합니다. 그런 다음 스케일 툴을 이용해서 축소하여 배치하겠습니다. 유니폼 25%를 입력하고요. 옵션에서 W의 테두리 값도 같이 조절되도록 스케일 스트로크 앤 이펙트에 반드시 체크를 해줍니다. 그런 다음 OK를 눌러 드라이어 상단에 배치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절점의 바깥쪽을 드래그해서 회전하여 배치하면 디자인이 완성이 됩니다. 자, 그리고 그림자 효과를 적용하기 위해서 모두 선택을 하겠습니다. Ctrl G로 그룹을 설정합니다.
이펙트에 스타일라이즈에 드랍 섀도우를 클릭하고요. X와 Y의 옵셋은 2.47을 블러는 1.76을 지정해서 그림자 효과를 적용하면 완성이 되겠습니다. 안내선 가리고 컨트롤 0을 눌러 화면 전체에 보이게 한 후에 다시 한번 저장을 해서 확인하면 되겠습니다.